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과 또 불신앙과 그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들린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민수기 14장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되게하여 주시고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감사로 편집하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1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죄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목상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을 통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그때 60만 3,550명이 개수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각집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족장들을 세웠어. 그것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자, 성경의 1장부터 13장까지 이 족장들의 이름이 다섯 번 언급이 됩니다. 자, 1장에는 20세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그리고 각집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름이 또 2장에 나옵니다. 진영을 구축해라. 행군할 때 이렇게 행군하라. 그때도 하나님이 임명한 족장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이 임명한 이 12명의 족장들이 12일 동안 7개의 예물을 하나 옆에 드립니다. 그리고 10장에 드디어 어떻게 하죠? 은나파를 든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각각의 진영대로 출발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족장들의 이름이 열거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지금 가데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들 을 어떻게 해요? 뽑았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 임명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정탐을 나가야 되는데 이들 아니면 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섯 번의 족장이 언급이 되는데 1장, 2장, 7장, 10장에는 하나님이 임명한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정탐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각 집화의 지도자들이 그 집화에서 우리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명입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 객관적인 사람 뽑은 거예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성경에 보면 악평했다고 말합니다. 본 것은 정확하게 봤어요. 거기는 모세가 말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의 실과를 그들이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믿음의 고백을 떠나서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입니다. 그들의 진역은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취합니까? 그것이 이제 14장 1절입니다. 온회중. 온회중이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 여우수와 갈렙 외 온회중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통곡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 울부짖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이 여러분들 울부짖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소리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뭔가? 자, 우리가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1월 14일날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날 어떻게 해요?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이 6월절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들이 모세에 건의한 겁니다. 우리도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6월절을 지켜라. 그럼 시체를 만진 사람도 6월절을 지켜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킨 거.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언제 출애굽했느냐? 언제 애굽을 꺾었느냐? 언제 바로를 꺾었느냐? 어린양의 피 바른 날 꺾었다. 출애굽했다. 그러면서 시체를 만져서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그소 유월절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각인시켰고. 다시 한번 이스라 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 잡으라는 겁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이 유월절의 비밀을 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이라는 건 가난 땅입니다. 가난 땅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기부로 핫다와라는 곳에서 즉 탐욕의 무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원망한 게 뭡니까 만나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첫 번째 만나가 싫다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본인이 만나라는 거예요. 섞교 사는 무리들이 원망할 때 만나가 싫다는 거. 이 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배청하는 겁니다. 왜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두 번째 왜 우리를 애굽으로 애굽에서 빼왔느냐 이 말은 뭐죠? 유월절의 비밀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그 심판을 목격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탐욕의 무덤을 기부로 핳다와라고 정했는데, 그들이 동일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왜 빼왔느냐? 출애굽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두 번의 큰 죄를 범했어요. 그첫 번째가 시내산에 머무를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그산 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두 번째가 오늘 이가 됐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엄마로 불편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들의 원망은요. 그냥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지도자 믿고 왔는데 이제는 모세를 믿지 말고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듣자마자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 모세와 아론을 엎드립니다. 그때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누의 아들 여수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건 뭡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극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고 재 재를 머리에 뿌리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놀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모세오와 여호수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정복하자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차지하자. 얻자. 정복하자 이말 속에는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군사 조직을 개편하고 우리가 훈련시켜서 우리가 노력을 함으로 최선을 다해 싸워서 얻자. 그게 정복하고 취하자 얻자. 이 표현은 약속한 땅을 믿음으로 갖자. 차지하자. 그러니까 정복하자라는 말과 또하나님의 주신 땅을 차지하자. 여기에는요. 믿음이 있는 거, 믿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복하자는 표현이 아니라 차지하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자. 요수와 갈렙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받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불신앙하지 말라. 그땅 백성을 투류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열 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여수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보호자란 말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이 사막은요 우리가 말하면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오기 때문에 어떤 큰 산이나 이 반성 밑에 있는 것 그걸 이제 그림자거든요 반성 밑에 있는 그림자. 그 바위 밑에 있는 그림자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이 믿는 보호자는 떠났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여수와 갈렙이 지금 밤새도록 울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원망하는 그들 나중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딱한 가지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 먼저 온 거예요. 사람은요. 사실을 딱 직면하는 순간 두려움이 옵니다. 사실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 밑에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이 사실을 직면하면 그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두려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딱 보이는 순간, 인지되는 순간, 두려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소개할 때, 믿음의 방패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방패. 두려움이라는, 사단이라는, 이 존재들이 공격이 올 때, 믿음의 방패. 그들은 믿음의 방패가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여우수와 갈렙을 죽이려고 한 그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그때 여우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나 여우와께서 모세에 기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제목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그 문장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고센에서 신해상까지 45일 동안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들이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목이 마른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훈계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 머문 그 11개월 20일 동안 하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들을 주시고 그 설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제작해서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뭐라고 했죠? 베리트, 쪼갠다. 짐승을 쪼개서 그 피로 말미암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주체는 뭐냐? 언약서입니다. 언약서를 지키겠느냐?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 언약서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런 진노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든 호랩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너희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멸하게 버리겠다. 내가 멸하겠다. 그때 모세의 생명건 기도, 그게 나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laughs>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모세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성이에요, 명성.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금이 갑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금이 갑니다 모세의 생명권 첫 번째 기도의 관심사는 주의 명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애굽의 열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꺾고 바로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한 이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들을 죽였다고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으로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이렇게 떠들고 소문내고 할 겁니다 주의 명성에 금이 갑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전하 또 중직자들은요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중직자와 교육자는요 무슨 사역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이거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교회의 대표성이에요 내가 복음을 증가한다 그럼 교회 대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이크를 잡고 무슨 간증을 한다. 마이크를 잡고 내가 무슨 고백을 한다 했을 때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삶도 불신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치욕적인 말이 뭡니까?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교회에 대 사람이 왜 그래? 우리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지도자가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도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는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면 중직자로 임명받으면 안 됩니다. 너가 받으니까 나도 받자. 그건 완전한 불신앙이에요. 이런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합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자기를 계시해. 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고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이거는 출애굽 34장에 하나님께서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우리의 신이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집면하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출애굽 34장을 모세가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출애기 34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 이말 자기 계시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재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의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옹하리라. 이 말은 공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때출애굽 34장에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모세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지금 나옵니까? 공의 하나님은 빼고 사랑의 하나님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 사랑만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는 얘기 안 해, 지금 모세가. 왜? 공의대로 지금 심판했으면 그들은 진면합니다. 그럼 모세의 생명건 기도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스스로 개시하셨는데, 기도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빼고, 사랑의 하나님 19절에 구하옵나니 사랑이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 출애굽 니산월 1월 15일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들 죄악들 그때마다 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모세가 공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했으면 이 백성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세는 사랑의 하나님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대로 만약에 심판했으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보류, 죄 대가로 사망입니다. 근데, 죄 형벌을 공의하신 하나님은 보류하셨어요. 보류. 자,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이 말은 구약시대에 지은 모든 죄를 관과하심으로관고하신다는건 뭐냐면, 보시고도 그냥 못 보신 척 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죄가 보이면 바로 심판해야 되는데 구약시대된 공의의 하나님이 보시고도 못보시고 한 거예요 그걸 관과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때까지 보시고도 못보시고 하셨는가 관과하셨는가 어느 때까지 로마서 3장 20이 또 동의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 오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래 하십니다. 언제 언제 하나님의 이 의로 오심 공의로 오심을 나타내셨는가? 성경이 뭐라 니까 언제 의로움을 나타내셨는가? 그 공의 하나님이 구약 시대 수많은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보면서도 못 보식하셨는가? 그럼 언제? 이 구약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는가? 성경은 언제 랍니까 그리스도에게 다 갚으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구약의 모든 죄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못본 척했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아담과 첫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거 첫 번째 맺은 언약입니다. 이때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여기서 언약, 여기도 베리트, 쪼갠다. 피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요, 그 행위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첫사람 아담이 파기한 겁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언약, 이거를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파기해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신학자 어거시티는 신학적으로 원죄 이렇게 합니다. 그 원죄 첫 사람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 된 거예요. 왜 죄가 무섭습니까?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인이 왜 무섭습니까? 죄인으로 남으면 죄의 대가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쓴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요 사망이란 말은 헬라어로 게헨나 <laughs> 히브리어로 개신놈 다른 말은 음부 지옥이라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남으면 죄 대가로 사망, 즉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진 모든 죄를 지금 강과 하심으로 지금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죄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쏟아보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즉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예수가 AD 27년에 그의 나이 뭡니까? 30세 되던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죄를 졌으면 죄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 대신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죄를 지면 한 사람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 짐승을 갖고 옵니다. 짐승도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레이기 11장이 보니까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 양, 염소 소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예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갖고 와서 성막물을 통과해서 제생 앞에 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에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수라는 말은 정가하다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내 죄가 짐승에게 정가되는데 이 짐승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사해지는 게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죄가 왜 무섭습니까? 대가가 있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내가 죽는 거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머리 안수하는 순간 짐승이 전가됩니다. 그럼 그 짐승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제사장은 제사장은 이 짐승을 죽입니다. 목을 따요.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번재단 위에 이 짐승을 올립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요. 그리고 다 태웁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 짐승이 죽어가는 그 냄새를 보시고 죄를 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한 재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내가 이게 죄구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깨닫거든. 깨달아야 어떻게 짐승을 갖고 와서 짐 죄를 사하는 죄 사함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모르고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 사합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진 모든 죄, 알든 모르든 모든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대제사장이집례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놓고 두 명의 두 염소, 염소 두 마리를 갖고 갑니다. 한 마리의 염소를 갖고 와서 대제상은 하나 앞에 기도해요. 1년 동안 우리 백성이 진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진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진 모든 죄가 안수하는 순간 염소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서 대제상은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송소에 들어갑니다. 그 위에 법계 위에 속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재소 위에 피를 뿌려요.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죄를 속합니다. 이때도 제물은한제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약은 장사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성취하시거든요. 바로 이 날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아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마지막 영적인 세례장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세를받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의 신들매 끈을 묶기에도 감당치 못할 존재가 어떻게 당신 앞에 세를 베풉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그래야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머리에 안수합니다. 예수님 머리 에 안수하는 순간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구약의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던 구약의 죄 현재의 죄 예수님이 재림할까지의 미래의 죄가 세례환이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정가됩니다. 예수님 한 마리의 어린 양이요. 세례를 끝나고 나서 세례관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를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창세의 3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이거를 우리가 영전 배사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죄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분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어간 피를 볼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이제 묻지 않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겠다 이제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다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공의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죄를 보시고도 못 보시간 겁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서에는 간고하심으로. 근데 언제 그 죄를 다 쏟아부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헬라이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창피하고 또 부끄럽게 여기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바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겁니다. 이걸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험악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모세 생명건 기도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군일이 여겨 주옵소서. 이 모세 의 기도는요,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의 기도와 똑같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될이 백성이 모세의 생명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태국에 있는 귀한 신학생들 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에 가도. 우리 한국 민족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굴 기도, 묵상 기도, 집중 기도, 불을 짓는 기도.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향력은 한 가문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주의 종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언약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집중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듯이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그런 기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통역사하심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생명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